똑똑하게 링크할 시간. 안녕하세요. 똑똑 위클리 시즌2의 신하영입니다. 이번 학기엔 갓생을 살겠어라는 생각에 불타올라 공부에 과제, 알바까지 하며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냈다면 단 하루쯤은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네, 요즘엔 직접 구운 과자를 만들어보는 클래스도 있고요. 나만의 접시를 만들어보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클래스, 와인을 배우고 직접 테이스팅까지 하는 클래스 등 다양한 장르의 원데이 클래스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논다고 생각하기보다 또 다른 취미를 개발한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내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해보는 걸 추천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위클리 이슈부터 링크해볼까요? 링크 3.0 사업단의 뜨거운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이슈입니다. 먼저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실력을 만나볼 수 있는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지역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소셜벤처 해커톤 연합 캠프가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호서대학교, 건양대학교, 대구대학교, 순천향대학교까지 총 4개의 대학이 참여했는데요. 23개 팀, 64명의 학생들이 경합을 벼린 끝에 대상은 호서대학교 도담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도 구입 가능한 의약품 자판기를 농촌마을 어귀에 설치해 노인들의 의료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는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최우수상을 수상한 호서대학교의 케미팀의 아이템은 잠시 후 위클리 게스트 코너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영상 지켜봐주세요. 학생 창업가들이 어우러지는 모건대학교만의 네트워킹 플랫폼 팬크리에이터. 지난 1월 학생 30여 명이 참여한 팬크리에이터 윈터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의 아이디어 중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퓨처메이커스 팀의 아이템이었는데요. 보통 플라스틱 폐기물의 활용 범위는 연필꽂이나 화분 등으로 그치곤 하죠. 하지만 퓨처메이커스 팀은 플라스틱 폐기물과 3D 프린터를 활용해 아이스박스 손잡이나 수채구멍 브라켓 등으로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고안해내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았는데요. 모건대학교만의 창업 브랜드 팬크리에이터를 통해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탄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위덕대학교는 제2회 링크 3.0 페스티벌 앤 성과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특히 외식 조리 제과 제빵 학부, 제과 제빵 창업 전공 학생들이 활동하는 동아리 쇼콜라의 창업 부스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판매용 제품을 만들고자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 벤치마킹, 대량 생산을 위한 레시피 조절, 분업화까지 쇼콜라 동아리 부원들이 완성한 눈과 입이 즐거운 머핀은 100여 개 모두 완판을 물론 판매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사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값진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대학과 ICC의 협업으로 성과와 가치를 창출해낸 케이스도 있습니다. 바로 울산과학대학교가 참여한 2023 링크 3.0 사업 첫걸음 기술 개발 과제인데요. 첫걸음 기술 개발 과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 개발 과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대학의 전문 인력과 ICC의 시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가치 창출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번 과제는 기계공학부 스마트팩토리 ICC와 아이디어 랩솔루션이 협력해 소음 저감 및 5% 효율 향상을 이룬 림 구동 수중 추진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데요.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기술의 발전까지 울산과학대학교의 의미 있는 첫걸음을 똑똑위클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아직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오산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은 오산시 대원동의 취약가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부터 오산대학교와 산학협력가족회사를 체결한 장안종합 ENG가 전문장비 및 기술 지원을, 오산대학교는 전등설비와 교체 소모품 지원을, 전기과 학생들은 재능기부 활동을 맡았는데요.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LED 전등을 교체하는 것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산업체 전문 장비 사용을 통한 현장 교육까지 이뤄져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잠시 후 위클리 게스트 코너에서 이 훈훈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보건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우송정보대학까지 대전 지역 3개 전문대학의 링크 3.0 사업 실무자 19명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라이즈 체제 전환에 따른 대전 지역 내 전문대학의 연계를 강화하고 확산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실무자들은 타 권역 우수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대학 온라인 평생교육원 시설을 견학함과 동시에 평생교육체계 협업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지역권 대학의 공유 협업을 통해 더 발전할 링크 3.0 사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클리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링크 3.0 사업을 더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코너 위클리 게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서대학교 조건 학생, 오산대학교 최현빈 학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 간단하게 본인 소개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서대학교에 재학 중인 그 대활동 동아리 케미의 회장을 2년째 담당하고 있는 화학공학과 조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대학교 전과를 재학 중인 최현빈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 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또 축하할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조건 학생이 속한 케미팀이 소셜벤처 해커톤 연합캠프에서 우수상이 아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아이템으로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솔루션 중 하나인데 이제 저희는 노인층을 타겟으로 해서 치매 치료에 필수적인 비약물 치료를 이제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할 수 있게 보편적인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를 솔루션으로 제안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때 이거 무슨 말이죠? 라이벌 팀의 의견이 주요했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대학교 4개가 연합해서 같이 진행하는 해커톤이었는데 저랑 같은 조지만 어쨌든 경쟁에 있어서는 상대 팀인 이제 순천향대학교의 작전병 청춘이라는 팀이랑 같이 조가 되었는데 조끼리 이제 회의를 하고 서로의 아이템을 이제 디벨롭 시켜주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쪽 팀과 저랑 이제 서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발표 연습을 많이 한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캠프에서 또 크게 도움을 받은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누구시죠? 이번 캠프에서 이제 링크 사업단 네.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저희 멘토님께서 이제 도움을 좀 많이 주셨어요. 참여자들이 이제 해커톤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제 의식주라든지 중간에 간식, 음료 이런 것들 다 챙겨주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불편한 점은 없냐고 계속 물어봐 주셔가지고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제 해커톤을 진행하는데 좀 굉장히 편했고요.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서 이제 막 이것저것 관여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이번에 만난 멘토 선생님은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게 해주셔가지고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이제 문맥이나 이제 발표할 때 내용 정리 등을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한 학생을 키우기 위해선 온 사회가 필요하다라고 또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최현빈 학생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대원동 취약가구 LED 등 교체 전공 직무 봉사 활동. 이름도 길다. 자,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계기로 참여를 하시게 된 건가요? 주말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와셔서 이렇게 수업 내용 말고 실무 경험도 될 겸 보람찰 거라고 이제 소개를 해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떤 활동이에요? 가서 LED 교체나 콘센터 교체를 해서 위험할 것 같은 걸 교체하는 미리 대비하는 그런 교체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단순하게 이렇게 좀 봉사활동, 단순한 봉사활동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이라든지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사실 더 기억에 남고 더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일단 12월 달이다 보니 그때 좀 추웠습니다. 추웠겠다. 그리고 LED 교체하면서 안에 전선이 어떻게 있는지 복잡한 구조를 보면서 나중에 따로 교체할 사항이 있으면 수월하게 교체하고 회사 가서도 만약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많이 배울 것 같아서 기억 남았습니다. 그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혹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어려운 것들 있으면 바로 물어보셔야 해서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게 없이 수월하게 봉사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가족 회사인 장학 종합 ENG에서 관계자분들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셔서 배울 점도 많았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대학과 기업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가치를 창출하고 또 학생은 실무 경험을 쌓고 이런 게 바로 링크 3.0 사업이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혹시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면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대외활동 동아리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7개가 있는데 그 7개를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제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는 게 이제 단기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술 창업을 이제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게 마지막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살짝 물어봐도 될까요? 아, 저는 이제 충북 영동군에 있는 일라이트라는 희귀 광물을 이용해서 공기정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돼서 이제 학교를 조금 더 다니고 이제 대학원 진학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 멋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어서 대학 관련 전공인 전기산업기사를 자격증을 취득하고 면접을 봐서 취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즉석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취업을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이런 또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야죠. 만드실 겁니까? 만들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학생이 그리는 미래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함께한다는 점이 좀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조건 학생 그리고 최한빈 학생 오늘 똑똑 위클리 시즌 2 위클리 게스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똑똑 위클리 시즌 2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알찬 링크 3.0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도 링크예요.